그래도 이제 먹언을 쏟아냈던 분들이니까. 뭐야 저거? 저 참치야? 차도. 우와. 고추냉이? 집에 뭐 재밌는 거 해요 언니? 예? 얘는 예? 텔레비 보고 웃으신 거였나? 아, TV 보고 웃었나요? 아, 저거 보고 웃으신 거예요? 아니, 웃으신 거. 아니, 지금 텔레비라고 웃으셨잖아요, 지금. 아니, 너 화면 조정 보고 웃으신 거 아니에요? 먹는 거 보고 누가 웃어? 아, 잠깐만. 그래, 검정깨 안 그래도 크게 웃으신 거 아니야. 맛있게, 씨. 배고팠구나, 언니가. 어? 생와사비도 있었어? 어? 아시네? 좋아하시나요? 오오. 아, 잘했어. 와. 와. 이런 거 준비했어? 네. 아, 뿌듯하다. 아, 기분 좋아. 뭐야? 고기를 또? 언니 거. 언니 거요. 고기 종류별 다 써. 차돌이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차돌이에요. 차돌인데 두껍게 썰은 차돌. 아~ 너무 이렇게 식감이 또 너무 없는 것보단 좀 살짝 있는 것 같아서. 차돌 진짜 맛있겠다. 저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 또 저게 유행이래요. 오. 그러면 완전 좋아. 아 뭔가. 오. 너무 뿌듯한데요 저? 이거 선수들 합숙할 때 먹는. 와. 저 이렇게 차려본 거 처음이거든요. 아 진짜? 네. 정말 집에서 안 해먹어요. 난 집에서 해먹는 거 좋던데. 맨날 나가서 먹는 거. 언니 집 가서 맛있는 거 언니 해드시면 돼. 나가 먹자니까? 우리? 차돌은 집에서 이렇게 불판에 꺼먹지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안 해서 그런데 하면 또. 어? 벌써요? 저거지. 잘 먹겠습니다. 차돌은 칙칙이거지. 그래서 좋아, 빨리. 더 맛있다. 더 맛있다. 찐행고기다, 찐행고기. 완전. 고기는 보라요. 맛있다. 맛있다. 이게 어디서 났다는데? 아, 이거 대박이다. 샀어요, 언니. 언니를 위해서. 아, 이거 진짜. 이렇게 먹으면 맛있긴 한데, 이거 갈아 놓고 있거든? 제가 할게요. 언니, 재미없어요. 강판이 너무 작아. 아, 작긴 작네. 어, 이제 올라갔다. 네. 두꺼운 차도. 와, 이거 대박이다. 저게 낫다, 저게 낫다. 아, 저렇게 되네. 두꺼우니까. 저거 맛있겠다. 와, 언니가 예술이다. 나도 차돌 이렇게 두껍게 굽는 건 처음이야. 와, 이건 차돌이라고 할 수 없는데, 언니? 와. 차돌 아예 얇은 거는 금방 먹는데. 언니, 드셔보시죠. 와. 한 입에. 잘라서 나온 거를 또 자른다는 게 역시 뭐 이미 잘라왔는데 뭐 또 자르니까. 식감이 네 맛이 어때요? 알려줘요. 질기나? 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단점은 있다. 네. 잘 못 먹겠다. 전 얇은 게. 왜? 아... 그래도 얇은 게. 차돌박이는 정말 얇게 먹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질기더라고. 아, 그래. 얇아서 좀 이게 양이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맛있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언니, 그지? 아, 근데 저는 차돌 이렇게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느끼해서. 나 솔직히 전날 차돌만 쭉. 쭉 먹는 게 처음이에요. 아, 차돌만 달리기 또 그랬구나. 차돌만 쭉 난 처음이었어. 언니, 그래도 저희 2kg는 먹었어요. 2kg예요?
제 친구들끼리 얼마 전에 뭐 다 같이 모여서 고기 구워 먹었는데 몇 분이시냐고 하더라고. 네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 2kg면 배 터져 이러더라고. 남자 네 명이? 2kg 얼마면 되지? 나도 몇 인분이야? 몇 인분? 나도 2kg라는 게 아무튼 한 10인분 10인분 넘게 들어오면 우리 그렇게 안 먹었는데 그죠? 10인분 못 먹어요? 그렇게 안 먹었는데? 우산... 아, 10인분을 좀 드셨는데 2kg 아, 저 차돌은 얇잖아. 진짜 얇아서 얇아서 근데 결국 차돌이 2kg 들어오는 거 얇은 거 많이 드시는 거 2kg가 되잖아. 아니 그래도 모른다니까? 얇아서 확연히 우리가 보통 먹는 2kg하고는 또 달라. 그치. 에이 또 안 먹은 척 하고 있어 진짜. 아니 말고 패스해. 이렇게 언니 패스 나 패스. 예예예. 예. 아 성원 이제 민경 씨가 따로 지금 요리를 아, 준비하더라고 네. 나를 위해서. 아 새 메뉴. 뭐 만들어? 네, 지금 뭔가 도전해 보려고요. 먹다가 조금 물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 양상추다. 겉절이? 양상추 겉절이? 아, 차돌 육전할 거야? 어? 어. 어떻게 알았어요? 차돌로 육전을? 육전해 먹는다고? 햄버거 빵? 빵에다가 같이 패티 대신 고기를 넣었을 때도 항상 다 성공했었거든요. 그래서 차돌박이를 그냥 차돌박이 넣지 말고 육전처럼 구워가지고 넣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야, 차돌박이 육전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치? 전 와. 준비 끝났어요. 언니, 자, 이렇게 밀가루 묻혀서 야. 차돌 육전. 네, 맞았어요. 차돌전. 어. 대박. 자, 요렇게 갈게요, 언니. 불, 제일 낮은 불로 해주세요. 명절. 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아, 맞아, 맞아. 어, 명절 느낌 있었어. 갑니다, 언니. 가요. 대박. 언니, 혓바닥 왜 그렇게 내밀었어요? 어. 계란 그 물 떨어지시고. 아, 계란물을 혀로 받으려고요? 또 계란 무치니까 향 냄새가 더 그 전 냄새 나. 고소하네. 어, 냄새. 완전 대박이다. 우와. 어 좋았어 성공이야 야, 대박 반성공이야 아, 맛있겠지 와 너무 맛있겠다 야 이거 대박 나겠다 이건요 각자가 그래 차돌 버거네 차돌 버거 치즈는 없으니까 디핑 소스를 넣자고 이렇게 바르고 양상추를 아삭아삭. 저 부분은 왜 뜯어먹는 거예요? 어, 왜 그 끝은 딱딱하잖아요. 빵이 잘 안 묻잖아. 그래서 입만 놓고 그래야지 저희가 빵이 이제 올라가니까. 아, 벌써 올리세요? 대박. 자기 취향. 맛있겠다. 맞아, 이게 우와, 대박. 취향 대로 후침에, 먹기도 좋아. 후침에 맛있어. 맞아. 토마토가. 오, 맛있겠네요. 진짜 모양 나지? 우와, 할라핀요. 이거. 이거 체인 내면 아, 되게 크로스처럼 될 것 같아. 운영까지. 나도 아, 좋아 좋아. 햄버거는 머리 이렇게 삐져 나와야 예쁘거든요. 오 맛있다. 아 운영 빠지네. 아 이거. 다시 꼭 넣어야 돼. 언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필요해. 오 멋있다. 대박. 기분 되게 좋아. 멋있다. 만들어 놓은. 저 보니까 기분 좋다. 세희연이 지금 2년 동안 다이어트 중이라고. 아 계속 하고 있어. 덮었자 뚜껑 덮었잖아요. 안 보여서. 뚜껑 덮었잖아요. 그래 접으면은 안 보이니까 죄책감이 들들 거 아니에요. 밥 대신 번 먹었죠. 아 그래요. 밥은 안 드셨네. 밥은 안 드셨어. 아 그래도 만들었으니까 언니 제 사진 한번 찍을게요. 먹음직스럽게 찍어야 돼. 와 대박. 아 맛있겠지. 와 너무 맛있겠다. 버거 짠. 자. 짠. 짠. 아. 아유. 야. 아, 대박인데. 고기가 부드러워서 너무 좋았어요. 아, 맞아. 아. 버거하고는 좀 다른데.
아, 더 넣으시네. 고기에 마늘 많이 넣어 맛있네. 나 고기에 많이 넣는다. 더 넣으면 넣을수록 맛있더라고. 와, 맛있겠다. 근데 육전이잖아요. 전의 향도 같이 나잖아요. 그래서 난 더 고소하니 더 사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신메뉴 출시를 앞둔 어떤 대기업 그 아, 석사 박사들 지금 박사들 지금. 그냥 고기를 넣었을 때보다는 고기 얇으니까 야채 향이 더 많이 나서 뭐가 더 맛있어. 덜 느끼한 느낌. 이제 어른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고. 저 진짜 괜찮다.